이게 누구야? 하이, 호이, 가비가 왔어. 혹시 텐션에 빈틈이 있을까 해서 채우러 왔지? No, never. 빈틈 없어. 나 혼자 충분해. 어허, 틈이 조금 보여. 없어. 있어. 없는데 왜 우겨? 하지만 네가 왔으니까 살짝 틈을 내어줄게. 어, 가만 있어봐. 그럼 우리 같이 우기다가 생긴 일 토크나 풀어볼까? 노래에서 찾는 내 이야기, 노래하는 화자씨. 노래 속 화자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같이 참견하는 시간, 노래하는 화자씨! 예스! 와, 호이가 파워타임 진행하자마자 달려와준 첫 게스트입니다. 가비씨, 어서오세요! Hello everyone! Hello. This is Gabi! Yeah. I'm here, finally! Oh my god! God. Yes, I'm feeling good today! Yes, yes, no, you're feeling good today! Yes, yes, yes! Yes! 이유는 없어요, 그냥 좋아요, 기분! Wow, good! 안녕하세요, 가비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아, 제가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됐네요, 호이님이랑. 그러니까요. 같이 또 이렇게. 세상에. 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니,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네. 보여주고 있을 때는 네, 네. 청취자분들이 많이 놀라실 게,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중간치가 없어요. 저는 너무 하얗고 가비 씨는 너무 얼굴이 까맣고, 이게 지금 어디 가서 좀 네. 타셨나 봐요? 네, 제가 최근에 약간 휴양지에서 휴가, 쉼을 네, 쉼을 조금 택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살짝 탔습니다. 근데 네. 너무 의아한 건 저도 네. 한 2주간의 쉼을 갔다 왔는데 나는 굉장히 빛 한 번 못 본 사람 마냥 이렇게 있고 당신은 네. 거의 뭐 야외에서 취침한 것 마냥 네. 와, 와우. 잘 타니까요. Yeah. Yes. 사실 우리는 뭐 뭐 아니면 되죠. 그쵸. 중간치 중간 없어요. 없어요. 저는 중간 정말 없어요. 아니 지금 네. 강흥천님께서 네. 뭐라고 하셨죠? 오늘 흑백 TV 보는 느낌이에요. 패션 스타일이나 둘이 합쳐 약간 바둑돌 같은 느낌? Yes, it's like 바둑돌. Yes. 바둑돌. It's Isadol. Yes, 바둑돌. Yes. Yes. 아니 사실 많은 분들이요. 네. 벌써부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우리 조윤서님이 벌써부터 재밌어요. 어떻게 하셨고 네, 백남규님이 텐션이 남산 서울타워까지 올라갔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정희님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고 음향은 터질 것 같고 몰라 몰라 나 오늘 장사 안 해. 안 해. 전수영님이 두 분 함께 하신다는 얘기 듣고 라디오 볼륨 미리 두 칸 내려놨어요. 잘하셨어요. Yes. 오늘 두 분 에너지로 월요병 싹 날려. 전소영님 볼륨 미리 두 칸 내려놓은 거 너무 좋았습니다. 지혜로우셔. 그렇죠. 선견지명 라이크 좋았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친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우리가 어떻게 친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 이거는 약간 우주의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가 우리 둘을 연결해줬다. 연결. 그렇지. 이유는 없어요. 딱히 없어. 그렇지. 그냥 서로가 끌리는 거예요. 그렇지. 에이, 아무리 지구 끝에 있어도 그렇지. 우리는 통하는 뭔가가 당연하죠. 있기 때문에 만났고 yes. 이어졌다. 이어졌다. Yes. 이겁니다. 우주의 흐름. 아, 우주의 흐름. 아니 어때요? 제가 오늘 DJ석에 앉아있는데 괜찮나요? 아, 지금 한 15년 동안 하신 분 같으세요. 예. 주인 안주인 같으신 느낌 있으시고요. 아니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비 씨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에이. 제가 이제 타방송에서 이재희 씨가 했었던 라디오에 제가 잠깐 스페셜 DJ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때는 제가 가비 씨랑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아~ 하지만 그때는 SNS 저스트 친구였을 맞아요, 뿐이죠. 맞아요. 맞아요. 온라인에서만 아는 사이였고 오프라인에선 만난 사이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대뜸 다이렉트 메시지 맞아요. DM으로 제가 혹시 가비 씨 요 날짜에 시간 어때요? 라고 그냥 물어봤는데 네. 가비 씨가 마침 오빠 저 그날 시간 괜찮아요? 하면서 네. 본인의 스케줄표까지를 사진 찍어 맞아요. 보냈어요. 딱 그날. 딱 그날. 그게 우주의 흐름이라니까요. 우주의 흐름. 이게. 그래서 그때도 저의 게스트로 와주셨거든요. 맞아요. 너무 좋아하니까. 팬이니까. 오 마이 갓. 진짜. 퀸이 부르는데 와야죠. Yes, thank you. 아니 앞으로 제가 네. 12시에마다 이 텐션을 다 끌어올릴 거거든요. 아, 근데 사실 어떤 에너지 하면 우리 가비 씨도 만만치 않으니까 네. 한번 외쳐 주세요. 갈까요? 자 할게요. 12시엔 끌어올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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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붕 뜬다. 어머 올라갔어. 올라갔어. Rise up, rise up. Yes. 야,
아니 김은혜님이 근데 진짜 만날 때마다 두 분 이러세요 이러는데 아... 사실 이렇죠. 아 그쵸.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어떤 서론, 그러니까 서론할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있고 본론으로 들어갈 때는 또 우리가 약간 또 진지한 코드가 맞아, 있어요. 사람이 또 늘 그러면 그렇지. 또 그것도 이상해요. 하지만 어쨌든 오프닝은 오프닝답게 그렇죠. 만남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럼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 드려야 되는데 당연하죠. 더 즐겁게 해야죠. 자, 우리 지금 신진아님 뭐라고 하셨죠? MBTI I인데요. 이 텐션에 오늘 하루 텐션 다 소진해요. 네. 라고. 오늘 숙면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이런 아이이신 분들이 가빗이나 네. 저의 에너지를 받고 이 기가 빨리는 게 아니라 맞아요. 기를 받아가실 거예요. 맞아요. 또 약간 멀리서 듣기 때문에 yes. 약간 기 받고 오, 오케이 나도 오늘 하루 한번 텐션 업해서 해보겠다 그렇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송아님 뭐라고 하셨죠? 예전에 호이와 가비의 뮤지컬 콜라보에 너무 빵 터지고 놀라운 텐션에 날아가서 우주 화성 찍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고 단단히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와우. 저희 그 그때 콜라보가 맞아요. 네, 그때 그 그랬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저희가 그때 사실은 예정된 게 없었고 맞아요. 붐 씨가 진행을 보면서 그냥 무작정 맞아요. 하라고 한 건데 우리가 맞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텐션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우리 파워타임 우리 오지영 PD님께서도 아우 자기는 정말 가비 씨랑 호영 씨 나온 그 영상 쇼츠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고 하셨거든요. 너무 재밌었죠. 자 우리 오피디님의 웃음 버튼 한번 보여드릴 겸 네.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저희는 사실 어떤 준비가 없어요. 맞아 그냥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에, 에. 자 그렇다면 음악 준비 돼 있나요? 한번 음악 틀어주세요. 오케이 렛츠고 일어나야죠 예스 재밌네요. 이런 이렇게 난리... 시작해야죠. 야, 월요일은 진짜 그렇죠. 월요일은 이렇게 시작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지금 유성민님께서 네? 목동에 온천 터졌나요? 열기가 아 뜨거, 아 뜨거, 후끈 달아올라요.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이세영님이 진짜 두 분 이 텐션으로 한 시간 가능한 거예요?라고 가능 한 시간 부족해요. 한 시간이 뭡니까? 웜업이에요. 웜업. 당연하죠. 예. 하루 웬종일 이럴 수도 있다는 점. 그렇죠. 맹여사님 이거 라디오 맞나요? 라디오 맞습니다. It's radio. It's fun radio. Yes.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에이, 우리가 힘드네요. 또 일이 있으니까요. 예. 네, 코너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네. 노래하는 화자씨는요. 노래의 주인공인 화자씨의 사연을 듣고 조언, 잔소리, 위로, 공감까지 많이 많이 참견하는 코너입니다. 그럼 오늘의 고민의 주인공을 불러볼게요. 화자 씨! 자, 첫 번째 노래 주인공은요. 청아의 Why Don't You Know 속 화자 씨입니다. 네. 사실 청아 씨 하면 우리 가비의 라치카를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맞아요. 저희의 존재를 믿고 처음으로 맡겨준 안무를 맡겨준 가수예요. 사실 아니, 안무가로 데뷔하게 해준 거죠. 아, 아니 이게 보니까 그래서 네. 가비, 시미즈, 네. 리안이 모여서 라치카를 결성하는데 네. 청아 씨가 지대한 공을 세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일자리를 주고
언니 우리랑 함께 하자 나랑 함께 하자 한 거 자체가 사실은 지대한 공을 세운 거죠. 근데 이제 리안이한테 먼저 제안을 했고 리안이가 혼자 하긴 힘들 것 같다 해서 저를 초대를 했고 정말 네, 하다가 이제 미즈도 들어오게 된 거고 그래서 우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아니 그래서 보니까 라치카가 모여서 처음 짠 노래의 노래가 바로 청아의 치카여서 네. 라치카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치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때 맞춰서 또 라치카라는 이름이 나와가지고 아 그렇게 또 네. 운명처럼 네 맞아요 맞아요. 와 이 청아씨의 안무는 라치카가 거의 도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맞습니다. 벌써 12시 롤러코스터 러브 네. 유 등등 하셨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와 아니 그러면 네. 그냥 가빌 씨가 생각했을 때 네? 청아가 네. 청아 씨가 솔로로 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럼 우리 솔직히 라치카의 공이 몇 퍼센트나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라치카라는 걸 세운 거는 청아의 공이 왜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요. 그럼. 반이라고 50%라고 생각해요 청아가. 그렇지. 근데 이제 노래가 중요한 만큼 김킴 춤도 중요하니까 아무 당연했지. 저희도 30%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사실 50% 이상 얘기하려고 좀 했는데 가져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녀가 또 대단한 춤꾼이기 yes. 때문에 yes, exactly 맞습니다. Yes, yes. 그렇습니다. 자, 아니 그나저나 이 청아의 Why Don't You Know 속 화자 씨가요. 네. 나는 맞는데 내가 네. 맞는데 너는 왜 아니라 그래? 네. 하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음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왜 우겨? 내가 맞잖아. 아~ 이거거든요. 어때요? 가비 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잘 우긴다는 얘기를 좀 들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우긴다. 아 이런 사실은 게 제가 팀 안에서는 고집이 없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 네, 그냥 그래 그거 해보자. 좋아 그거 좋아 하면서 저희는 되게 서로 영향 많이 받으면서 브레인스토밍도 많이 하는데 정말? 제가 조금 못 낮을 때가 연애할 때 조금 그래. 아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Me too. 어떤 건지 알아요. 뭔지 아시겠죠? 뭔지 알아요. 이게 약간 연애할 때는 지금 내 말이 맞다고 얘기해줘 이렇게 약간 그 느낌이 저도 모르게 올라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나. 그래서 그때 제가 조금 고집이 생긴다. 이게 이제 약간 뭔가 내 네. 말이 맞다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맞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걸 받고 맞아요, 싶은 그 맞아요. 마음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인지 자꾸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네. 가비 씨 주변에는 좀 잘 네. 우기는 사람은 있어요? 어때요? 제 주변에도 우기는 사람 왜냐하면 저는 같이 춤추는 친구들이 거의 전부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화합이 안 되면은 팀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그렇지.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는 많이 없는데 제가 이제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냥 내가 연애할 때 조금 심하구나라는 것을. 그거 왜? 그렇지. 그러면 사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연애할 때 이제 가비 씨가 뭔가를 그렇게 이제 우기는데 네. 저쪽 상대방이 그걸 들어주지 않고 본인의 뜻을 자꾸 얘기하면 가비 씨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자꾸 자기 걸 우기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자, 그럼 네. 청아의 Why Don't You Know 듣는 동안에 황당하게. 우기다가 생긴 일 혹은 사연을 제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비 씨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런 거 있죠. 뭐 66 사이즈가 66 사이즈 달라니까 다 나갔다면서 저보고 이제 44 맞을 거라고 우기는 사장님들 있잖아요. 뭐 안 어울리는데도 막 누가 봐도 안 어울리는데 그래.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쭈꾸미가 낙지 새끼라고 죽어라 우기는 남편 있을 수 있죠. 그만 좀 우기라면서. 그런 것들. 자, 이렇게 우기기 대장들의 황당한 사연들을 제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양념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노래 스타트! 네, 청아의 Why Don't You Know 듣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래 속 화자 씨가 이렇게 말했죠. 난 맞는데 왜 넌? 왜 이렇게? 왜 우겨? 내가 맞잖아! 네, 요 사연들 한번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2644님이 저희 엄마가 엄청난 길치세요. 내비가 우회전이라고 하는데도 꿋꿋이 아니요, 이 길은 내가 알아, 직진이요 하면서 우기셔서 산 중턱에 있는 이름모를 공동묘지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아, 이게 내비 없던 시절부터 운전하신 분들은 그렇죠.
그 본인만의 있어요. 감이 있으셔요. 그게 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 아빠도 그런 적 있으세요. 아 진짜요? 네, 기억이 나요. 뺑글뺑글 돌던. 돌던? 네. 끝까지 거기 의존 안 해. 네 맞아 진짜로. 나는 내비 의존형이 아니다 이거야. 멋있어요. 멋있는데 이제 자기가 아는 길을 꼭 그 길로 가야 그렇지, 되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자 우리 설정은님. 예전에 우리 할머니는 최부람님과 김혜자님이 부부라고 계속 우기셨어요. 아니라고 연기하는 거라고 해도 양촌리 찾아가 보자고 하셨네요. 전원일기. 야, 드라마 전원일기에 푹 빠지셨었던. 근데 이런 분들 많으시다고. 그럼요. 아니 사실 뮤지컬계에도 그 뮤지컬 배우 남경주. 님과 네. 최정원 님이 둘이 부부라고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셔서. 그리고 그 두 분이서 이제 어떤 뮤지컬의 어떤 1세대 느낌을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아 둘이 부부구나. 그래서 항상 그 두 분이 어디 이제 콘서트 같은 거 행사하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부가 아닙니다. 막 그렇게 이제 하시거든요. 네 그다음 또 읽어주세요. 안윤정 님이 남편이 자꾸 자기 얼굴이 작다고 우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닌데 알고 보니 친구들이 얼굴이 다 크더라고요. 이래서 어떤 친구들이랑 노느냐가 중요한가 봐요. 어머어머어머.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지. 내가 작은 편이야. 내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렇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계속해서. 최진우님이 저희 아내는 정말 고집이 센데요. 맨날 음식 많이 해놓고 제가 와 오징어 볶음 왜 이렇게 많이 했어? 하면 암마나 다 먹을 수 있어 하면서 혼자 꾸역꾸역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화제로 마무리. 이게, 저도 이러는데. 아 진짜? 저도 이래. 요리할 때? 푸짐하게? 손이 크구나. 네. 그래서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엔 못 먹는데 또 옆에서 누가 자극하면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맞아. 네. 임정민님이 저 스트링 치즈를 스프링 치즈라고 계속 우겼어요. 스프링처럼 늘어나서 스프링 치즈인 거 모르냐고 박박 우기면서 그랬는데 이게 네, 무시를 했죠. 네 무시를 했는데 끈 줄이라는 뜻이라는 스트링 치즈였다고 반성합니다. 네 그 이름이 이제 있는 건데. 네 스프링 치즈는 좀 헷갈릴만해요.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어. 맞아요. 약간 봄 같은 느낌도 나고. 맞아 맞아. 좋잖아. 기분도 좋고. 안진희님이 저희 남편은 저랑 처음 만난 장소를 종로라고 우겨요. 아 어머. 이거는 위험해요. 위험한데? Dangerous. 이거는 위험신호예요. 네. 제 기억에는 강남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친구들이 다시 말해도 종로랍니다. 아니 친구가 다시 말할 정도면 이건 네. 확실히 종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되돌아갈 길이 없으셔서 없어. 그냥 직진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머무르고 계신 안 것 되는 같아요. 거야. 맞다. 그러면은 이 방법이 맞을 수도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나중에는 그래 맞다 종로다 종로 맞아. 이 되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수진님이 남편은 제가 첫사랑이라고 계속 우겨요. 나랑 사귀기 전에 만난 여자만 벌써 3명을 알고 있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근데 귀엽잖아요. 그렇지. 네, 그치. 요런 게 약간 우기는 거지, 지금. 요런 게 일부러. 네, 저는 이거 귀엽거든요. 아, 요런 걸 또 귀엽게 봐주시는군요. 그럼요. 그게 약간 귀여운 거짓말인 거죠. 알면서도, 아니야, 나는 당신이 첫사랑이야. 이렇게 하는 게 귀여운 약간 거짓말일 수 있죠. 저는 좋아요. I like it. 굉장히 어지럽네요. 자, 그렇다면 어지러운 김에 우리 청아의 롤러코스터 들으면서 남은 이야기는 4부에서 더 나눠볼게요.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가비씨와 함께 노래하는 화자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 왜 우겨? 내가 맞잖아! 였습니다. 네. 자 주원님께서 우리 남편은 드립커피를 자꾸 드랍커피라고 합니다. 드랍! 네,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그게 드랍이 아니면 뭐냐고 막긴 하네요. 네. 커피숍 가서 주문할 때도 계속 당당히 드랍커피 달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한 글자씩 틀리는 사람입니다. 휴. 아, 한 글자씩 틀리는 사람들 그런 있죠. 그런 거 있어. 네. 비슷한 거 있어. 아니 제가 아는 네. 어떤 그 분의 이제 어머님도 네. 왜 아파트 이름이 네. 땡땡 캐슬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야
그 집이 그렇게 좋댄다. 어. 땡땡 캡슐. 맞아 맞아. 이게 엄마들이 많이 그런 거 할 때 있어. 맞아요 맞아요. 아주 지난번에 저희 엄마도 네. 물론 그때 딱 한 번 실수였긴 했지만 네네네. 저희 엄마가 저한테 네. 아유 슈퍼스타 형 밤에 그거 챙겨 먹어야 돼. 유산소. 유산균 뭔지 알지? 아, 그 챙겨 먹어야 돼 유산소. 근데 이제 그게 뜻을 알겠어서 알았다, 더 웃긴 거죠. 맞죠. 8709님이 중학생 때 세 발 낙지는 발이 세 개라고 우기는 친구가 있었어요. 걔 때문에 한동안 세 발 낙지는 다리가 세 개인 줄 알았어요. 어. 세 발의 세는 가늘다는 뜻의 한자어라고. 어, 네 맞습니다. 아, 저는 사실 세 발 낙지는 세 발인 아닌가? 약간 은연중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세 발이라고 하니까 어, 그런가? 걔네가 이렇게 세 발로 이렇게 못 끌 것 같잖아. 그랬나? 하는 생각이 맞죠. 아니라고 합니다. 김범래님. 이모들이 TV 광고에 콜라 먹는 백곰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CG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다. 사람이 곰탈을 쓰고 직접 하는 거다. 아니다. 곰을 훈련시켜서 하는 거다 하면서 두 분이 우기시면서 싸우시던 기억이 나네요. 야 세상에. 아 저는 이 모먼트를 되게 사랑해요. 엄마랑 이모가 자꾸 뭔가로 우기시는 옛날 기억 가지고도 우기시고. 그렇죠. 맞아 근데 맞아. 보는 저는 재밌죠 사실. 그럼. 아유. 이준희님이 올 할머니는 아직도 달에는 토끼가 살고 추석에 떡방아 찢는다고 우기시는데 아 순수하시다. 그렇지. 에이. 우리 예전에 항상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네. 학창시절에 그랬잖아요. 네네네. 어. 아 약간 그런 거죠. 산타클로스를 믿는. 그렇지. 그런 느낌. 그렇지. 바로 그런 느낌이지. 에이. 맞아요. 강시연님이 다이어트 하시면서 1일 1식 한다는 남편. 샌드위치도 먹고 떡도 먹고 카라멜 마키아토까지 다 몰아먹으면서 오늘 한 끼밖에 안 먹었다고 우깁니다. 그러곤 체중계 위에서 투덜대요. 왜냐면 아.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네. 샌드위치 떡 카라멜 마키아토가 이게 세트 구성이거든요. 아 그게 한, 뭔지 한 알지? 세트군요. 한 세트. 그러면 하나도 놓치면 안 되죠. 그럼 그게 한 트레이에 나오는 네. 세트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 그러니까 한 끼지. 그치. 그럼. 근데 이제 다 탄수화물의 당 그럼, 뿐이니까 아우. 아무래도 살은 빠지기 힘들겠다. 이효정님이 크크크 저희 엄마는 자꾸 아보카도를 아보가도라고 하셔요. 아, 아보카도를 아보가도라고. 아보가도 어딨냐 그거. 아보가도. 아보가도. 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맞죠? 네. 8583님이 전 시스루 룩을 맨날 스시루라고 해요. 스시루? 어, 요렇게 한 글자씩 틀리는 거. 앞뒤 바뀌는 거 있어. 예, 그런 게 있죠. 1106님이 빵 좋아하는 우리 시어머니는 체인점 빵집을 꼭 파리 베이커리라고 우기세요. 처음엔 어? 했는데 뭔가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렇지. 어. 파리 베이커리 어딨냐 그거. 그렇지. 아니 조금 더 약간 느낌이 더 포괄적이야. 베이커리라서 조금 더 그 전 거는 사실 뭔가 어떤 그 종류 빵 종류에 네네네. 국한되어 있잖아요. 네. 이건 조금 더 카테고리가 깊네. 에이, 조금 더 약간 딥한 네임이네요. 어 이것도 웃기다. 이승현님이 저는 뮤지컬 헤드윅을 헤드락이라고 남편한테 아는 척하다가 한 글자 틀려서 웃었던 기억이. 남편이 계속 놀려요. 아 헤드윅을? 네. 헤드락 있잖아 그거. 헤드락. 어. 나혜림님이 언니가 립스틱을 골랐는데 분명히 언니 화장대에서 본 적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이거 집에 있잖아 했는데도 아니라고 이런 거 없다고 우겨서 그냥 사게 됐는데 집에 와보니 뭐 같은 거 나란히 두 개 세워놨죠. 아니 어떻게 언니가 본인이 쓰는 화장대에서 그거를 몰랐을까? 이게 이제 화장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꾸 다 달라 보이고 없는 것 같고 그래 자꾸 채우고 싶고 그래요. 네. 윤정호님 저희 어머니는 엄마가 한 음식은 건강하다고 살 안 찐다고 우겨요. 아니 재료는 똑같은데 외식은 천만 칼로리라고 엄마가 만들면 제로 칼로리래요. 아 외식은 천만 칼로리고 엄마가 만들면 제로 칼로리고 이게 무슨 논리냐고. 그렇지. 근데 이제 약간 건강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시나 봐요. 우리가 사실 어릴 때도 배가 아프면 네. 엄마 서른 약손이잖아요. 네. 아빠가 하면 안 나. 안 나. 엄마가 해줘야 나. 마법이에요. 그 매직이에요. 네. 1195님 저희 신랑은 술이 약이라고 자꾸 우긴답니다. 아~ 술 먹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얼마나 좋아 하면서 매일 반주해요. 아우 속 터져 진짜.
아, 술이 약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지 있죠. 맞아요. 네. 어 근데 사실 진짜 뭐 어떨 때는 이게 약의 어떤 그런 뭐 효과나 효능이 발휘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어쩌다 먹어야 되는 거지. 저렇게 매일 먹으면 그게 사실 매일 먹는 게 더 안 좋아요. 한번 폭 그 포금하는 것보다 아우. 매일 먹는 게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쌓일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우기기 대장분들 많이 만나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노래하는 화자 씨 두 번째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화자 씨. 두 번째 노래의 주인공은 아이브의 After Like 속 화자 씨인데요. 네. 이 노래 또한 라치카가 한 목한 그런 명곡이죠. 아 저희가 또 아이브 친구들의 안무를 짜줬죠 몇 개. 근데 이제 After Like가 저희랑 참 그 결이 잘 맞았던.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워킹하는 친구가 두 명이나 있어서 네네네. 디스코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어어. 근데 그 음악이 약간 섞여 있어서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던 네, 노래입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 이제 많은 그 그룹들의 이제 안무를 의뢰를 많이 받을 텐데 네. 안무 의뢰를 좀 받으면 네. 어때요? 좀 긴장하고 걱정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은 나 너무 신나. 어떻게? 나 너무 재밌어. 어떤 스타일인가요? 약간 그 긴장과 걱정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즐겁고 정말. 좋은 것도 당연히 있지만 어쨌든 간에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 아 이번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또 보여주지? 그러니까 아이브 같은 친구들은 계속 또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 새로운 걸 보여줘야 새로운 된다는 그런 또 압박이 있고 부담감이 또 있고 또 새로운 분들은 이제 우리가 또 유치를 해야 된다는 저희 그렇지. 쪽으로 유치를 좀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럼 보통 네. 안무 짤 때 영감은 어디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요? 일단 노래에서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노래가 주는 그 무드를 잘 캐치를 해야지 그게 완벽한 안무니까 가사라, 네. 가사도 그런 거고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떤 춤을 췄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왜냐면 이게 또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한 팀이 있고 또 그게 약간 곁다리로 들어가는 그런 그렇지, 느낌이 그렇지, 있고 그렇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동작을 좋아하시는지를 좀 많이 연구를 합니다. 네. 자, 이 노래에 지금 After Like 이 노래 화자 씨는요 네. 자기 장점이 이제 솔직한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흠. 사실 가비 씨도 평소에 솔직한 편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솔직하죠. 그치. 이제 근데 이제 조금 안 솔직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왜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본인을 좀 꾸미고 꾸미는 말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꾸미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냥 솔직하게 나의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될 것만 같고 그런 게 좀 있어요. 뭔지 알겠다. 그래서 저 말은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뭐 하러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씩 스스로한테 해요. 뱉어놓고 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되게 쾌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솔직하게 딱 말했을 맞지. 때. 근데 누군가는 내가 한 말을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너무 솔직한 게 또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도 가끔씩 왜냐면 듭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가비 씨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 유명인으로서 이제 어떤 경내 유명세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맞아요. 표현을 한 건데 그게 상대방들은 조금 오해로 들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가비 씨가 이제는 많이 유명해졌다. 아. 내가 스스로 약간 컨트롤링 해야 되는 타이밍에 왔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스스로 자축하세요. 본인이 굉장히 지금 유명해지고 okay, 있습니다. Congratulations yes, to myself. Yeah. I'm famous. Yes, you're famous girl. 네. 자, 그래서 이번 주제는요. 네. 나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 입니다. 좋네요, 이거. 그렇죠. 여러분 너무너무 말하고 싶었지만 참아 못했던 말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시원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다 털어놔 보세요. 뭐든지 한번 질러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얄미운 동료 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지난주에 너 빼고 회식한 거 모르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남편, 나 솔직히 당신보다 선재를 더 사랑해! 이런 것도 있고 병원인데요. 시술 고객님들한테 별로 안 아프다고 설명드리는데 솔직히 좀 아프세요. 등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많겠죠? 네. 나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
제보해 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호두과자 교환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래 가비씨 뭐죠? After Like IVE입니다. 아이브의 After Like 듣고 왔습니다. 명곡이네요. 어 맞았어. 네. 춤은 또 떠쿠. 나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성민님. 시어머님이 김치 담궈주시면서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좀 짠데 어머님이 담궈주시는 김치가 산 김치보다 훨씬 맛있다고 대답합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사실 김치가 좀 짜요. 투 소피. 하지만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뭐 어떡해. 당연히 맛있다고 해야 해요. 해야죠. 네, 네. 그럼요. 김치 담궈주는 시어머니가 흔치 않습니다. 제가 혼자 사니까 더 느낍니다. 그럼 아유 그리고 김치가 네. 이제 짜면 그거 나중에 저기 좀 해가지고 나중에 저기 찌개 끓여 먹고. 그래. 그래. 그래 볶아 먹고 좀. 이건 말하지 말자. 그래. 0331님이 언니가 취해서 저한테 용돈 10만 원 줬는데 술 깨고 기억 못해서 잃어버렸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한테 용돈 줬다고 하면 또다시 뺏어갈까봐 얘기 못했어요. 언니 땡큐. 땡큐 언니. 땡큐 언니. 다음날에도 또 만취 플리즈. 늘 언제나. Yes, 그때는 20만원. 네, 2892님이 저 진짜 아는 언니한테 말하고 싶어요. 뭐를? 어쩌다 한번 하는 모임에 남친 좀 데려오지 마요. 진짜 언니 낄낄빠빠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맨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지. 이게 좀 그렇다. 그럼 아니, 왜냐면 사실은 이게 언니들, 그 여자들끼리 모인 그 구성원 안에 그 구성원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거든. 맞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남친을 데리고 오면 그게 얘기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느냐고. 근데 이거 남자친구도 조금 눈치가 없는 거지. 당연하지. 이렇게 끌려다녀. 그렇지. 여기까지 또 오면 안 되지. 아유 정말. 예, 예. 0536님이 제가 운동을 다니는데 트레이너가 너무 본인 연애사를 얘기해요. 이건 또 새로운 경우네요. 예. 제가 TMI 토크하기 싫어서 그냥 결혼도 안 한 솔로인 척 하는데요. 제 앞에서 엄청 인생 선배, 연애 선배인 척 하거든요. 야, 이 자식아! 누나 결혼 10년 차야! 살쪄서 결혼 반지 못 끼는 것 뿐이야! 오 마이 갓! 와, 이거는... 웬일이야. 이거 근데 운동할 때 말 많이 하면은 조금 이제 집중 흐려지거든요. 맞아 맞아.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많이 사실 이렇게 트레이너들마다 좀 이렇게 좀 약간 성격들이 좀 있죠.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는 너무 말을 안 해서 조금 막 맞아요. 숨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또 너무 말을 하면 그쵸. 좀 힘들지. 참 적당히가 중요하다. 그렇지. 김혜정님, 저 오늘 컨디션 정말 좋은데 동료가 아침에 보자마자 컨디션 안 좋으시냐면서 엄청 걱정하면서 신경 써주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야 나 오늘 엄청 좋아. 잠도 잘 자고 좋은데. 그러니까. 근데 아니, 나도 이런 경우 있어. 있을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래 맞아. 그리고 심지어는 저도 그렇지만 이런 가비 씨 같은 경우도 네. 이게 팬들도 이제 많고 하다 보니까 네. 난 너무 괜찮아. 네네네네네. 난 너무 괜찮은데 네네네. 언니 오늘 약간 조금 피곤해 보여요. 네 맞아요. 아니 저는 어디 일하러 갔을 때 네. 이제 높으신 분께서 저는 이제 쌩얼로 자주 다니니까 보시고 그래. 어디 아프시냐고 그럼 그래. 거기서 답은 나왔네. 그래서 아니요 안 아픕니다. 저 오늘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픈 것 같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그래가지고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비크림 정도는 내 피부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가 서로 봤을 때 컨디션 안 좋아 보여라는 말을 안 하면 안 돼. 하는 게 좋아. 사실은 네,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 네, 안 하는 걸로 우리 하지 말자고. 그래. 네, 해서 뭐가 좋아. 네. 3249님 마트에서 근무합니다. 별로 안 싼데 저렴하다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일 저렴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군요. 오늘 쟁여가세요 이렇게 하시는군요. 네, 좀 재밌는 거 많네요. 네. 자 소개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후에 여러분들 우리 선거표를 또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하는 화자 씨 우리 가비 씨와 함께했는데요. 네. 가비 씨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뭐.
이제 호이호이랑 함께하는 yeah. 늘 너무 즐겁기 때문에 yes. 너무 즐겁고 또 사연도 너무 재밌었고요. 맞아요. 좋았습니다. 아우,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 361호님 뭐라고 하셨죠? 탕비실에서 컵라면에 김밥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일 DJ 호이 방송 들으며 즐거운 점심시간 보내볼게요. 잘 부탁드려요. 파워타임 청취자들을 하나로 어우르는 DJ 되시길 바라면서 SES 감싸 안으며 신청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끝곡으로 감싸 안으며 들려드리면서 다비씨와 함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끌어올려. Hello, hello, hello.